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오진 않아. 그러면. 다른 분. 다른 분을 한번 찾아봐요. 다른 분. 그분은 그냥 말을 하자면 겁만 화려하고, 나한테는 그렇게 단단하게 들어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서 찾아봐야 되죠? 다시 또 들어와요. 사람은 또 들어와요. 소개로 또 들어오시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야,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분명히 찾을 일이 있고, 밀양보다는 내 생각에는 차라리 밑에 있는 사람보다 그냥 윗지역에, 서울.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데 내 말은 또 다른, 그러니까 사람이 또 들어와요. 지역은 서울 정도인데 들어와. 그러니 찾아봐요. 찾아요. 예. 찾아서 다시 밀어주시는 분이 있다 하면 분명히 제2의 연예계 쪽으로 다시 올 일이 있고, 그리고 너무 중간중간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끔 있었던 게 조금 그렇고, 겨울 그 무렵, 그 무렵 정도에 인연이 들어와요. 그렇게 시간은 길지는 않아. 그쵸? 그러니,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쌓아놓은 그게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시절에 비하면 뭐, 이게 뭐 사는 게 어렵고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은. 나한테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도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다시 프로가 본인한테는 들어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년에는 바빠질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올해는 다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 내후년 그 무렵에는 아마 그래도 내가 조금 이제는 괜찮아졌다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 그쪽으로 운은 잘 풀리, 이쪽으로 만약에 다시 그쪽으로 도전을 해서 한다면은 일단 운은 잘 풀릴 수는 있는 건가요? 많이 벗어나기는 했어요. 많이 기복도 심했던 것도 벗어났고, 맞아요. 많이 사람들로 인해서 슬럼프가 왔던 것도 많이 벗어났고, 연예인 쪽에서도 많이 내가 빚을 못 봤던 것도, 그거는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을 해서 그랬는데, 이것저것 하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공부도 좀 하면 다 재능은 있는데, 연예계 쪽 말고 제가 또 이렇게 혹시나 갈 운대가 있는 직업 쪽이 있을까요? 건축? 아, 건축.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직업이잖아.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직업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만약에 하신다 하면 목수나 아니면은 리모델링이나 그 힘든 시기가 이제 정리가 됐던 게,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아들 둘이거든요. 지금 3살, 5살인데 결혼하고 가장이 생기면서 모든 게 좀 안정이 저절로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마음도 그렇고 주위 환경도 그렇고, 결혼을, 우리 집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내 삶의 역사는 나뉜다. 비포 애프터로. 그만큼 그 이후로는 뭐 모든 게 잘 풀리고, 집사람한테도 고맙고 우리 뭐 애기들한테도 인연이 너무 이제 고마워서 늘 고맙고 사랑한다고 이제 늘 말하고 있거든요. 아내는 아마 붓덩어리였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때 정말 위로가 돼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마 둘째를 낳으면서 더 집안에 돈독해졌을 것이고. 맞습니다. 돈독해졌을 거고. 첫째 낳았을 때까지는 아마 많이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둘째를 낳으면서 많이 집안에 화목으로 나한테는 들어와요.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그게 영향이 또 다르구나.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내 느낌에는 지금 그래요. 큰애 때는 그냥 많이 이렇게 그냥 그 힘든 시기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둘째는 둘째 낳았을 때는 많이
집이 네. 화목한 걸로 들어오고 네. 뭐 모든 게 뭐 점점 좋아지고 다 전반적으로 아내가 많이 네. 차분한 성격을 가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마 뒤에서 네.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 힘들었을 때 위로를 많이 해줬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그 평생 할 수 없는 것들을 집사람이 다 해줬죠. 왜냐면 장가를 못 가갖고 아버지한테 쫓겨나기도 했는데 장가 가서 부모님께 큰 효도했고 또 바로 손주를 낳아줘갖고 그 두 가지만 해도 저는 뭐 이제 집사람한테 여보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나는 그 두 가지가 이미 나는 제일 큰 선물을 받았다. 마음이 서로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동시에 떠오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똑같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집사람이 또 먼저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심전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뭘 해도 그 다음에 지금 뭐 또 집에서 쉴 때도 저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하고 또 뭐 일이 없을 때는 애들하고 같이 시간이 많으니까 좋고 일 있을 때는 또 애들 못 보지만 일을 하니까 좋고 이래저래 다 양쪽으로 다 좋게 되더라고요. 집사람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가 알기로는 되게 건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왜 몸이 좋지를 않게끔 들어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드라마도 액션하는 드라마고 했던 예능 프로그램도 운동하는 프로 건강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고 지금도 이제 운동 뭐 액션 같은 것 바로 촬영하면 또 뭐 그런 동작들은 다 하고 뭐 촬영할 때는 또 이제 맞짱하고 하는데 평소에 사실 예, 좀 피로도 있고 조금 무기력할 때도 있고 운동을 딱 하는 순간에 집중력이 있어서 하는데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사실은 좀 애주가다 보니까 좀 음주도 좀 즐겨 하는 편이고 사람들하고 모이면 이제 같이 뭐 운동하고 나서는 이렇게 한잔하고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집에 있으면 집사람하고도 있을 때 또 한잔하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느끼기로 음주가 좀 일단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적신호가 들어온다고 지금 그래 자꾸요. 아 지금요? 네. 몸에서 자꾸 적신호가 들어온다고 그리고 본인이 한 번씩 그걸 느낀다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네. 머리가 많이 좋게 들어오지를 않고 머리가 많이 이렇게 안 좋게 들어오고 좋게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들어오고 그리고 심장이 많이 안 좋게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한 번씩 내가 그거를 느낀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왔을 때 근데 아마 병원에 가도 거기에 대한 안 나오죠. 안 나올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아니까 내가 그냥 내 스스로가 느껴질 뿐이지 병원에 가서 아무리 건강검진이나 그런 거를 만약에 했을 때에는 그냥 건강하다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내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머리와 심장이 많이 좋지 않게끔 머리도 좋지 않게 거죠? 좋지 않게끔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제가 사실 느끼고 있는 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잠을 자도 꿈을 그냥 잡꿈을 많이 꾸고 심장은 이제 조금 한 번씩 좀 그럴 때도 있고 병원 가면 어떤 병명은 없을 건데 스스로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조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럼 어떻게 뭘 좀 제일 조심을 해야 될까요? 술. 술을 끊어야 되겠네요. 끊어야 돼요. 그러다가는 정말 안 좋게. 아예 끊을까요? 아예 끊으셔야죠. 진짜. 끊어야지. 아니, 집사람하고 각수까지 썼었어요. 각수. 얼마나 많이 먹으면 각수까지 써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막 술을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도 잘하고 하다 보면 집에서도 반주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주 먹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그 알면서도 왜 이게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혹시나 나중에 좋은 인연이 와도 좋은 때가 와도 몸이 그거를 움직여 줄 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럼요. 이미 합병이 네. 합병이 옛날부터 이미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 있던 게 지금은 내가 병명으로 합병 합병이 이미 그 30대 40 그 초반에 이미 합병이 내 나도 모르게 와 있었어요. 내 몸에 합병 그러면서 스트레스겠지 물론 그 병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도 변명이라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아까 전에 53 정도 되면은 그때는 다시 내가 이름 석자를 날릴 일이 있고 뭐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그랬는데 그 시점에 왔을 때 내 몸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다 하면 갚아주려고 마음먹고 있는 지인분이나 사람들한테 내가 당당하게 일어났다라는 거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 왔을 때에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 그치? 정말. 집사람하고 제가 몇 번 약속해도 잘 안 지켜지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뭐? 아, 뭐야? 금주. 아, 금주. 단주. 단주를 선언하겠습니다. 진짜 선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회가 약속. 예, 네, 약속. 진짜 약속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또 사람을 살렸네. 아니 진짜 살리신 것 같아요. 내가 느끼면서도 또 뭐냐면 한잔을 하면 피로가 또 풀리거든요. 이게 술 드시는 분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몸이 안 좋은데 한잔하면 또 에너지가 또 풀리고 피로도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순환이 되는데 뭐 부모님이 이야기해도 그냥 아이고 이제 안 먹어야지 하다가도 그냥 또 상황이 되면 에이 뭐 오늘 조금만 먹지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끊어야 되고 나중에 뭐 준비가 됐는데 몸이 허하면 누가 불러주겠어요? 53부터는 내 인생이 필 거예요. 네. 53부터는 내 인생이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을 만큼의 잡으실 거고 이제는 조금 빡빡한 삶이 이제는 조금 많이 느슬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예계 쪽은 다시 인맥도 아마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조금 알아보고 그러면 밀어주는 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은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아마 다시 사업에 손을 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치 쪽으로나 이쪽으로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밀양에서 그냥 애들 키우고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주위에서 소문이 정치할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없는데 주위에서 뭐 밀양에서 일하는 해봐요. 그 단박에 그렇게 해야지니까 당황스러워. 해봐요. 땡겨서 하는 거 땡겨서 해보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속에 불안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마요 그럴 텐데 내 마음속이 그냥 포근했어요. 그 말을 하시는데 그냥 왜냐면 고향이니까 고향에서 뭐 이제 일을 해본다는 생각이지 정치 쪽 그러니까 관심 고향이 없고. 됐던 어쨌든 간에 관심도 하여튼 주위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자꾸 와서 한번 여쭤는 봐야 되겠다. 해봐요. 그래서. 해보세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해서도 인연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해보시는 것도 나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알겠습니다. 재우는 좀 있나요? 네? 식솔들이 지금 아기가 셋 생기다 보니까 재우는 좀 제가 재운이 있냐고? 나는 재운이 있냐고 해서 재운! 재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에? 내가 계속 물어본 거야. 재혼. 나 그래서 지금. 아유. 나 지금 뭘 좀 공부하지? 여보다 재혼 물어본 거야. 재혼, 재혼. 재혼. 아유, 집에 쫓겨납니다. 쫓겨. 그러니까 나 지금 점을 지금 잘못 들었다고. 운이 있냐고. 재혼, 재혼은 이제 앞으로. 앞으로 운. 56. 그 무렵에는 내가 아마 누리고 사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빚을 보고 살 것이고 그 동안에는 내가 깔아놓은 게
없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어? 내가 그때 빛을 볼 수 있게끔 내 이름 석자가 날릴 수 있게끔 그때는 내가 돈을 안으로 감을 수 있게끔 지금부터 닦아가세요. 이미 그전에는 안 닦았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까 그 한 3, 4년이잖아요. 그치? 4, 5년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다 내 양손에 지니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갇히고 산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내가 단호하게 있다는 거 말을 하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아니 요즘 뭐 귀 안 죽고 사는데. 기죽지 마. 네. 살아요. 자랑스럽죠. 지금 마누라 했지, 애기들 했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재산이더라고요. 저는 뭐 분단합니다. 뭐, 그러니 몸 먼저 챙기시고 건강 먼저 챙기시고 그러니 그러고 나면 아마 그때는 내가 정말 빛을 볼 거라는 걸 난 장담해요. 지금 밀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로 돌아다니는 데가 많으신가 봐. 왜 그러냐면 내년 정도에는 차를 조금 조심할 일이 있어야 돼요. 차 사고가 조금 날 일이 있고 운전하시다가 가끔씩 이렇게 졸 상황이 오나 봐.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있고 이제 내가 운전을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깜빡깜빡 졸 상황이 있고 앞에 순간에 못 보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잘못하다가는 정말 TV에 큰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방영이 될 일이 조금 있어. 이슈가 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차로 인해서 내년에는 조금 내가 운전하는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안 하더라도 내년 해에는 조금 그 차 조심만 해놓고 나면 조금 가는 길이 이제 괜찮은데 그것만 내가 항상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선 조심 좀 하면은 괜찮아요. 좋은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 자체가.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고 또 그런 속에서 알고는 있지만 안 했던 것들을 이제 진짜 해야 되겠다고 좀 결심도 서고 오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전반에 내가 어떻게 흘러갈까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오늘 했거든요. 사실은 뭐 큰 고민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제 질문을 하기도 전에 어디 나와 있는 정보도 아닌데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바로 뭐랄까 교감이 좀 이루어져서 제가 혼자만 옛날에 그 고생했던 느낌을 쭉 이야기해 주시니까 위로를 해 주시는 것도 같고 아까는 그래서 좀 찡했던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작부터가 뭐 좀 포근하면서도 조금 놀랬다. 원래는 좀 대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꾸려나가는 줄 알았던데 이렇게 정말 생으로 날 것으로 하는지 몰랐어요. 예. 선생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고민이 있으신 분도 일단은 뭐 아마 얘기 듣는 것만으로 바로 고민 자체가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실제 고민보다 마음에서 그 받는 고통이 더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하고 대화를 잠깐 해보니까 나만 알고 있던 고통을 선생님이 공감을 해주면서 대화를 해주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게 많이 뭐가 쏙 풀렸어요. 그 다음에 실제 또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주면 똑같이 겪는 거라도 내가 여기까지는 겪어야 되는 건 겪어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힘을 갖고 똑같은 거라도 우리가 무술을 놓치면은 아무런 이 호신술 기술이 없이 맞고만 있는 거하고 내가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서 마음속에 호신술을 딱 갖고 탁탁탁 할 수 있으면 그 충격이 덜 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뭐 다 떠나서 아마 한 시간 정도 대화하고 나면 뭐랄까 기운이 뭐가 순화가 된다 그럴까 뭐가 좀 이렇게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은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든 없든 한번 와서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게 꼭 뭐 점사를 본다기보다는 대화, 인생 대화를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아마 후련해지실 겁니다.